야, 추문진아. 추문진 어민수산시장. 자연산만 판매하는 추문진 어민수산. 드디어 세단장을 했습니다. 세단장을 해서 지금 장사를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세단장이 되었는가 한번 안으로 들어가서 구경 한번 해 볼까요? 눈부시네. 유진호. 5만 원. 와, 대박이네. 언제부터 장사했어요? 거의 한 15일부터. 싹 깨끗하게 잘 돼 있네. 어민수산시장이 이렇게 세단장이 됐습니다. 멋지게 했네. 가격은 어때요? 이거 이렇게 요런 건 5만 원. 이 대게 오늘 들어온 거예요? 네, 요것도 다 사이즈별로 다 틀려요 가격은. 근데 이거는 5만 원. 요거 덤드리고. 아, 다리 떨어진 거? 네. 정품은 5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그렇습니다. 2만 원이면 어떤 마리예요? 꼬다 2마리 짠 거 만원 몇 마리예요? 양미리 오징어 3마리. 동부선 현장연합회 대아오. 이야, 곰치 엄청 크다. 홍게 5만 원. 계시하세요. 대게도 좋고. 대게 20만 원요. 이게? 예. 지금 계시 하나 쓰고 왔어. 저도 이제 방금 또 왔어. 나는 계시하러 온 게 아니라 여기 홍보하러 왔어. 홍보하러? 홍보에 많이 해요. 얘기해요. 네. 그거. 대게. 지방산 대게. 어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몇 마리인데 이게? 크기에 따라 말수가 틀려요. 대아오 차도 잘 아세요? 많이 듣는다고. 대아오. 네. 대아오 나 공부 많이 했는데 왜 그래? 여기는 여기. 알아, 알아. 네. 여기는 동해오. 네. 가격은 똑같습니다. 대게, 홍게. 어? 뭐라고요? 홍보 언니도 하나 찾아와. 찾아왔는데 장사 안 했지. 맞죠? 깨끗하게 세단 잘 해놨네. 넓어 보이네. 이야, 영생호, 태영호. 영생호, 여기 자리 잡고 있네. 아이고, 엄청 넓어졌어, 그죠? 넓어졌어. 아니야? 똑같아요? 아, 얘 촘촘히 있네. 요러네. 그럼 가게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구나. 개인 자리들이 좀 좁아졌어. 나는 원래 좁았으니까. 요거 원래 이렇게 요거 반이구나. 이야. 오늘 다 먹어야지. 이거 배우지. 생물 말려. 고등어. 아, 진짜 생물 말려. 네, 이거 생물. 저는 생물만 말려요. 요거는 하나요. 여긴 배가 있으니까. 이게 냉동 말리 앞에다 건어물 찍은 냉동 말려. 저는 냉동이 없어요. 배가 매일 들어와서. 저희가 하세요. 그냥 뜯어 먹으면 맛있어. 내가 이렇게 한 마리 더 올려줄게. 자, 이렇게 가져가도 좋은 걸로. 몇 마리예요, 그러면? 6마리. 6마리에 4만 원이면, 어때? 앞에는 더 비싸. 냉동 말린 건데, 이거. 네, 만지지 마. 한번 냄새 맡아봐. 이건 배, 그냥 바닥. 그거 배에서 바로 잡은 거니까. 아무튼, 영생호, 대박나쇼. 태용호. 양미리, 사자미, 만원 시켜서 듬뿍 올려놨네. 도루묵이 좀 가격이 올해는. 표정이 좋으네. 네? 표정이 좋아요, 표정이. 표정이 좋다고요? 아, 그래요? 밝아서 좋아. 동명호? 네. 사이 좋아요. 상호는 그대로인데. 정성이 좋아졌어요? 정용호입니다. 많이들 애용하세요. 세단장이었습니다. 맞죠?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죽이네. 홍보 한번 해요, 홍보. 네? 홍보. 홍보 뭐 하는 거지? 자기네 자랑. 네? 한 대야 20만 원짜리야? 20짜리.
대게는 크면 클수록 단가가 올라가요. 공기도 마찬가지. 그렇지. 이게 몇 마리인데요, 이거?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여기에서는 더운 걸 야가 생각을 하고, 살아있어도 살 조금 덜 좋은 애랑 믹서를 해요. 난 솔직한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마리 수에 20이 될 수 있는 거야. 더움이 나갈 생각을 하고. 근데 살 좋은 애들은 요런 거는 살이 진짜 좋거든요. 요런 거는. 그래서 개를 살 때는 여기가 딱딱한 애들이 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이 됐네. 90% 이상이고. 얘 혼자 70%는 넘죠. 아, 90%? 요거는 요렇게 한 마리도 키로가 나가요.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개는, 대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입찰해도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 달에 요렇게 20자리가 될 수 있는 거고, 얘는 이제 사이즈가 더 작으니까 10자리. 원래는 이게 15자리 담아요. 작은 게 없어서 내가 지금 그냥 이렇게 놓은 거지. 근데 말솜씨도 제법인데? 아, 그래요? 목소리 좋고 말솜씨 좋고 표정 관리 제대로고. 대박이나 하신 분. 이제 시작이니까. 그래서 홍보하러 왔잖아요, 이거. 여기입니다. 100%는 안 들어왔네, 아직, 그죠? 와, 오토바이가 달릴 정도네. 아, 아주 좋아요, 좋아, 좋아. 도로목 천지네. 유동호. 이 뭐가 이렇게 커, 이거? 와, 진짜, 대게요? 대게. 그럼 얼마짜리, 이거? 5만원, 5만원, 13만원. 아. 너무 대게. 그럼 비품이구나. 예. 네. 유동호, 유동호. 요즘 대게가 많이 들어오네요? 네, 대게. 알겠습니다. 베드로치. 베드로치 양미리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베드로. 빨리, 빨리 발음하면은 배가 들어와요. 대가 좋습니다. 만원짜리죠? 예, 만원입니다. 전복입니다. 예. 몇 마리? 40마리. 와, 대박이네. 베드로치 양미리. 40마리에 만원. 대박입니다. 빨리 오세요. 상준호인데? 상준호인데 왜 상준호 어머니 되세요? 고모. 고모? 어디 갔어요, 근데 주인은? 어, 타고 갔어요. 상준호. 3만원. 2만원. 2만원, 3만원. 이게 타고 두 개 5만원. 금방 들어왔네요? 네, 금방. 싱싱합니다. 옛날 잡기 2만원. 물에 더워서. 세단장 됐어. 많이 파시고. 예림이네, 성인에. 상인에. 이게 사가세요. 동일호입니다, 동일호. 세단장에서, 그죠? 네. 요즘 홍게하고 대게만 들어오네요? 네, 홍게, 대게. 여기 지금 제철이죠. 가격은 어때요? 가격은 뭐가, 5만 아, 이런 거? 네. 그래서 살이 좋아요. 살은 탱탱 보이네.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이 파시고. 금성어. 근데 왜 없어요? 5,000원. 어디야? 가 있어. 가 있어. 누군 사람들 가 있어? 어. 가보세요. 가지 말고 좀. 금성어. 와, 가 있어. 신양어, 동선어. 장사들 아직 다는 안 들어왔습니다만은. 여기 뭐야? 5,000원? 5,000 잠수기호로 바뀌었네. 아직 물건이 없네요. 네, 배가 못 나가가지고. 아, 요즘 멍게 못 나가가지고. 주의보가 떨어져요, 그죠? 네, 주의보 때려가지고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새 단장 됐습니다. 언제부터?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내일도 뭐 내일 해봐야 알 거예요. 아니, 이게 새 단장이 됐는데. 네. 이 장사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일이라도 멍게 잡아 오면 돼요. 아, 그래요? 저 오늘하고 내일 날씨 좋잖아요. 네. 내일 이제 나갑니다. 어촌 계장님 댁입니다. 대박 나셔. 세단장이 돼가지고 깔끔해, 깔끔해. 반건조 양미리. 승강호. 승강호도 세단장 됐네. 아유, 물건 좋고, 때깔 좋고.
도루묵, 꼴뚜기, 양미리, 반건조. 배가 지금 들어왔네. 예, 그죠? 마수거리 하나 해주세요. 유미리네. 유민호. 창자 대박나세요. 예, 손님 많이 들어와요? 예? 손님. 내가 홍보하러 왔잖아. 오픈해가지고 장사 대박나시라고. 동양어 창영호입니다. 도로목 최도노. 최도노 A급 20만원, 15만원, 10만원, 5만원까지 최돈포 17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세단장 17호. 여기 개가 좋아요? 네, 개가 고기는 살이 좋아요. 고기는 한 달에 20만원. 20만원, 15만원, 10만원. 네, 5만원. 5만원, 5만원. 살도 좋고. 17호. 세단장에서 기분이 어때요? 좋죠. 아무튼 대박 나시고. 네. 연말 연시. 파이팅. 제일 첫 집이 수진호로 바뀌었네. 수진호. 제 입복귀 제대로 하셨네. 축하드립니다. 제비 뽑기 제대로 했어. 어. 아, 일로. 그렇습니다. 어민수산 시장이 세단장을 했습니다. 깨끗하게 말끔하게 세단장 돼가지고. 아, 상인분들이 100%는 지금 장사 안 하고 계십니다만은 아, 지금 장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많이들 찾아오셔서 자연산만 취급하니까 자연산 수산물 많이들 사가 지금 대게 홍게철입니다. 그래서 가격 좋고 물건 좋고 많이들 애용 하세요. 여기는 조문진 어민 수산시장입니다. 세단장을 축하합니다. 대박나세요. 조문진항입니다.